그런데 본인 어렵게 힘들 때 도움 줬다고 이렇게 달려와서 방송 출연해준 이런 착한 가수가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저한테는요, 사실 굉장히 추억이 있는 방송이잖아요. 트로트가 지금처럼 밖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하필간 저는 정말 많은 가수들한테 꿈 같은 무대를 선물해줬던 방송입니다. 그래서 추억도 많이 생각이 나고, 네. 또 이 장소는 그 가요 아카데미를 여기서 했던 기억이었어요. 맞아요. 오랜만에 오는데 옛날에 그 가요 아카데미 했을 때 생각이 네. 많이 나고 너무 기분 좋게 내려왔습니다. 오면서 또 우리 네, 오랜만에 또 연주도 안 가고 또 MC도 됐어요. 네. 네, 우리 창희 씨 MC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장민아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저는 선배님이죠. 얼마나 저를 잘 챙겨주셨는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또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인상이 제일 좋은 가수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잖아 야 이 사람 야, 그리고요 제가 고마운 게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형들 이런 정말 좋아하는 가수 노래 다 불러주고 뜰 수 있도록 근데 안 뜬다? 왜 안 뜨지? 장민호 씨가 그렇게 도와주는데 다시 한번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시작! 야! 이 사람아 저 세상 같이 살자. 아, 이런 우리가 있어요. 근데 장민호 씨 오늘은 네. 이제 추억의 여행을 떠나는 시간인데 네, 네. 우리 장민호 씨를 처음 본 게 언제예요? 장민호 씨 저는 미스터트롯에서 처음 봤죠. 그러면 이분이 그 프로를 통해서 스타가 됐잖아요? 네. 고생한 거 모르겠네요? 저는 그때 처음에 몰랐어요. 저는 그때 나타난 정말 태성같이 나타난 스타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우리 1세대 아이돌 출신 가수인데 장민호 씨 정말 잘 안 돼, 안 풀렸죠? 왜 그런 말씀하세요? 진짜 잘 힘들었지 그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만큼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때는 또 지금보다 한참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고민을 20대 때 30대 때 그 중간까지 계속 그 고민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유를 못 찾았는데 아니 모든 네. 게 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다 완벽한데 네. 이제 아이들에서 트로트로 변신했는데도 상황이 잘 풀렸어요. 맞아요. 트로트로 데뷔하면 굉장히 잘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트로트 왔더니 트로트에는 또 나름 트로트의 진입장벽이 엄청 있어요. 기본 제가 저 무명 한 15년 하고 왔습니다. 하면은 난 40년 됐어. 이런 선배님들이 그 진입장벽에 꽉 채워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이제 트로트에 데뷔를 했었는데 역시나 오랜 내공을 또 가진 선배님들이 올해 여기 트로트에 계셔서 17년을 무명을 지내다가 남자는 말합니다를 2013년대에 만나는데 사실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가수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는지 그 뚝심은 있어서 이걸 그만둘까 이런 생각보다 조금 우기발등?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기다려준 분들은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신 분들 이렇게 많은데 근데 그만뒀으면 오늘의 장민호가 없었죠. 맞아요. 와, 그런데 남자는 말합니다가 뜨면서 이제 장민호 하면 이쪽 가요계에서는 인정받았는데 마지막 미스터트롯 막차를 타셨어요. 그때 고민 많이 했죠? 고민 많이 했죠. 근데 왜 나갔어요? 살아야 되겠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그 검증받는 장소 무대가 많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 그래서 나간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차 타고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민호 씨도 힘든 시간을 이겨내서 지금 최고의 스타가 됐는데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다 뭐가 있어요? 이게요 근데 좀 이제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모든 걸 다 그 내려놓고 진짜 그 일에만 몰두를 하고 또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또 그분의 인생을 그 누가 책임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간다면 내가 진짜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라면 선택을 다시 해서 진짜 좋은 거 내가 정말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게 뭔지를 정확히 찾은 이후에 고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물어봅니다. 멋지죠? 진짜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나 가수 그만 드는 게 낫겠어요? 그냥 계속해요.